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요즘 굉장히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죠. 국회도 우리가 기대 반 우려 반, 아직 국회는 상임위원장이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되고 사실적 이제 3분의 1 정도 국회가 운영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19는 다시 제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마음 편하게 아직도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대외적 여건으로 전 세계가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북한이 도발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문재인 대통령이 양 코로나 잡아야지, 또 국정 운영해야지, 거기에다가 가장 그 북한 문제도 이제 너무 이제 할 일이 태산 같이 됐죠.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매니저님들 요거 잠깐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그 청원 좀 올려주세요. 중요한 청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고 올리면 여러분들이 청원 좀꼭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청원이 왜 중요하냐? 이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왔잖아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오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청원이 20만 명이 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하게 되면 이건가요? 이건가요? 어떤 거죠? 아이씨, 이건가?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청원이 반드시 20만 명을 넘어야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든가. 이게 뭐냐면요, 법무부 장관은 채널 A 검언 유착 의혹 및 한명숙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죠. 이거 뭐 잘못 썼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총장의 감찰 차단, 즉각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 벌써 5,414명.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원회를 가져왔기 때문에 청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청원입니다, 여러분들. 예, 나중에 꼭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이 왜 중요한지. 네, 여러분들 본격적인 남북 문제 해법은, 제가 오늘 뽑은 거는요, 선 조치 후 협상이 필요한 시기다. 이 뜻을 제목만 봐도 아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선 조치 후, 현재 남북 문제는 선 조치 후 협상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우리가 복기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됐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뭐, 각종 뭐, 종편이나 아니면 YTN이나 연합뉴스, 그리고 공중파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공허한 목소리도 있을 테고, 저희가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먼저 아주 의미심장하게 봐요. 이런, 지금 북한의 메시지를 과거에는 어떤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어떤 앵커에 의해서 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군부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혈통의 친동생인 김여정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언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에게 이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는요, 불과 4일 만에 실행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먼저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적이라는 표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북한이 6월 9일 날 어떤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또는 동포 이런 남과 북의 사이가 좋을 때는 이런 표현을 늘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이 적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이제는 방향의 전환이죠. 여태까지 뭐 동포 우리 민족끼리 늘 이렇게 얘기했던데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방향성에 있어서는 180도 바꾼다.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터질 게 터졌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지만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북한만을 탓한 일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을 하시고 우리 정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회담을 할때 정말 이제는 남과 북이 가까워지고 뭔가 진전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야 이제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북한도 정말 참다 아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불만을 노골적으로 몇 번이나 항의를 하고 했는데 정말 들어주지 않으니까 남한에서는 선거가 있고 북한도 지금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고 정말 이 터진 게 터진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좀 발상이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대북 전단지 삐라 이 문제로 사실 시작됐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은 대북 전단지 삐라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탈북자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북한에서 체제를 부정하고 아니면 북한의 어떤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넘어가고 그들이 굉장히 북한 정부를 비난을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수구 세력들과 합세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애국한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대북 전단지만 뿌리는 뭐 날린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타내고 여태까지 그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사실 대북 전단지 문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었고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까지 하면 거의 10년이 넘게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북 전단지라는 건 뭐예요? 삐라 왜 날립니까? 삐라도 사실상 도발행위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삐라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심리전 중에 하나예요.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남쪽을 공격하고 1970년대 80년대 남과 북이 교차적으로 삐라를 막 살파하고 저도 어렸을 때 삐라를 주순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도발행위예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서 북한 인민의 어떤 그 내부의 분개를 노리는 어마어마한 도발행위인데 이명박근혜 때는 북한의 붕괴를 노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눈 감아주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추기는 것도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퇴행적인 어떤 이런 삐라 살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북한이 이런 삐라 살포는 어디 갔니? 여기 금지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남북 기본 합의, 여러분들이 이 삐라가 2016년 2월에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이건 이명박 정부였나요? 2016년. 박근혜 정부였죠. 2016년 2월 달에는 102만 장을 한 번에 날린 적도 있대요. 한마디로 10년간 무려 2천만 장을 날렸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삐라를 2천만 장을 날릴 동안, 우리는 그 어떤, 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2천만 장을 날렸대요.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류협력법도 그렇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이거는 엄연히 위반 행위라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방치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북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물론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뭐 미국이 자기네들을 좀 바라보는 건 그건 제가 낮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북한이 가장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계속 북한이 어떤 저는 북한도 어떤 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뭐 저기 판문점에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만나고 그 이후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 무엇도 남과 북의 관계가 진전된 게 없었어요. 그쵸?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북한은 우리 4.15 총선 전에 도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어요. 4.15 총선, 그래, 문재인 정부 서운했지만, 총선 끝나고 그렇게 대승을 했는데, 지금 두 달이 넘어가는데도, 그 어떤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이제는 맘만 먹으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뭐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는 그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제는 실망스러운 거죠. 굉장히 실망스럽다 보니까, 퇴행적 과거 정부나 현재의 문재인 정부나 퇴행적으로 대미 의존하는 거는 너무 똑같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얼마든지 이 북한과 미국의 북한과 우리나라 남북 관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너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무엇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 한미 워킹그룹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건 처음에 어떤 의도로 만들,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여러분들 여러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한미 워킹그룹이 정확히 어떤 단체냐. 계속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에 관한 문제들을 논하고 실행하려고 해도 자꾸 뭐 유엔 제재 아니니 아니면 안보리 위반 아니니 이런 문제에 자꾸 걸리니까 차라리 미국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미국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유엔 안보리 문제나 어떤 그 유엔 안보리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오히려 더 빨리 실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만들고 우리나라의 NSC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려 그래도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실상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건 사실상 백악관의 의중이죠. 백악관에 의해서 한미 워킹그룹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자주적으로 북한과 어떤 남북 개성공단이나 아니면 금강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미국의 긴밀한 조율, 항상 한미 워킹그룹, 리콜,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통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통령의 생각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관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왜 스스로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왜 스스로 움직이지 않나? 물론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부. 저는 김현철 장관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김현철 장관을 욕하고 싶지 않냐면요. 김현철 장관은 선제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청와대 NRCC랑 뭔가를 상의를 해야 될 테고 외교부 쪽이랑도 상의를 해야 될 테고 여기저기 한미 워킹그룹의 의중도 알아야 되고 지금 통일부가 스스로 뭔가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뭔가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뭐가 잘못돼 있냐? 우리 남북 문제보다 늘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자주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늘 미국과의 조율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대북 관의 그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민족끼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항상 미국과 조율을 우선시하고,
미국과 조율을 우선시하는 관료 조직의 몸에 밴 습성이 먼저, 아니 이거 우리 오히려 남과 북이 회의해야 될 문제를 남과 북이 회의도 하기 전에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미국과 말이 조율이지 미국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북한에게 제시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면 미국에게 그 어떤 제시도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이 관료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 늘 한미 간의 조율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과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는 한미 간에 먼저 조율을 하고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이 관료주의들의 철통 같은 생각이 오늘날의 북한 문제를 터질 게 터질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여행사들을 통해서 못 가더라도 개별적으로 관광을 가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해갖고 쓸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사항도 아니고 한 번에 많은 돈들이 달러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게 늘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미국과의 조율 이런 잘못된 관습과 관행에 따라서 그 무엇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현철 그러다 보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할 수 있었던 못했던 그것도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못한 것은 실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물러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남북 문제의 해법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과거에 일본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과거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아닙니다. 그보다 적어도 한반도의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운전자론이라는 전세계 미국의 타임즈에서도 네고시에이터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운전 협상가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평화적인 조치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가 이어져야지 늘 대한민국에는 북한 리스크라는 주식시장의 어마어마한 리스크예요. 그렇죠? 전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은 늘 미국과 조율 바꿔야 된다 이제.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는 누군가가 먼저 일을 저지르고 우리 남과 북이 이런 일을 하기로 협상을 걷고 그럼 미국이 왜 우리와 상의도 없이 했냐? 이거는 민족의 자주성이 달려있는 문제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게 낫죠. 먼저 선조치, 그 이후에 미국과의 설득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조치 후 협상이 정말 중요한, 그래서 과감한, 이제는 그 다음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과감한 선제적 행동, 선제적 협상,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 존재감이 없었다는 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감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감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주목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남과 북의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남과 북의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자기가 일을 척척척척 진행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밀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선조치 후 그 다음에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말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만약에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싶다.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고 싶다. 미국이 반대해도 해야죠.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야죠.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미국과 협상력을 높여야죠. 미국이 안 된다 그래갖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잃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이제는 과거에 늘 대미 사대주의를 버리고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해결하고 그 이후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고 협상해서 풀어나가는 일을 그 다음 어떤 장관이 됐든 그 다음 관료 누군가가 들어오든 간에 이런 태행적 대미 의존성을 버리고 앞으로 대북 정책에 사실상 볼 수 없는 것보다는 통일부 장관은 주목을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사람들이 가끔 통일부와 외교부를 착각해요. 특히 수구 세력들과 조중동. 통일부가 뭘 한다 그러면 북한 퍼주기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통일부가 뭐만 하려 그러면 북한 퍼주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외교랑 통일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일부는요, 이익을 바라고 만든 부서가 아니에요. 통일부는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민족이 앞으로 같이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설사 우리가 북한에게 무엇 쌀을 지원하고 어떤 것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는 자체 그 사상 자체가 수구적인 마인드예요. 그렇죠? 외교라는 건 어때요? 외교는 당연히 국가의 이익과 실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섣불리 협상을 하거나 외교적으로 담판을 짓는 일들이 있겠죠. 왜? 당장 국가에게 미칠 영향력이 있으니까. 통일부는 다른 거죠. 굉장한 우리나라 조중동 북한에게 뭐 비료를 지원하거나 북한에게 뭐 식량을 지원하면 퍼주기 일삼는 통일부. 통일부는 그런 곳이야. 통일부는 평화가 먼저고 평화 리콜 경제를 먼저 따지는 거고 민족의 화합과 공동 변형을 이끄는 거야. 통일부에서 북한을 이용해서 이익을 바라는 단체가 아니야 이 무식이들아. 어? 외교부에서 할 일을 통일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런 인식들이 바로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북한 퍼주기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쌀, 비료, 줘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고 북한의 리스크가 없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소원해지고 남북관계가 극한으로 치닫으면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떨어지고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투자하는데 그리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은.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저는 남북관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고 생각해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저는 그 당시에 김정은이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원래 저런 애들이니까 이명박근혜는 원래 저런 애들이니까 할 얘기도 없었고 정상회담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는 모습을 보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심이 있어요. 많이 느꼈죠. 김정은의 눈빛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굉장한 기대감과 존경심이 묻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경심과 기대감이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코로나19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사실상 닫히고 어느 기사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유엔에 코로나 발생이 없다라고 보고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른 전 세계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원해주고 마스크를 지원해주고 하지만 그 무엇도 북한을 생각하는 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난 그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동포가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면 북한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갖고 북한은 얼마든지 코로나19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민족이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북한이 경제적 타격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나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저 모르는 피도 섞이지 않는 타국을 지원할 바에
정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경제적 고립에 대해서, 왜 북한은 수십 년간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상 고립된 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북한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러시아였어요. 근데 중국은 코로나의 발생지였어요. 러시아는 코로나의 확진이 미국 다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였어요. 중국이 발생하니까 국경은 닫혔을 테고, 러시아의 확산자가 많으니까 국경이 닫혔을 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민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터질 게 터진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면, 정말 직접적으로, 뭐 상호 비방, 삐라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잖아. 안 그래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노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생각할 때도 그래. 아니 저거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인데 저거 하나 삐라 단속 못하는, 얼마나 속이 열받았겠어. 삐라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즉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인데, 분명히 평양선이나 4.27 남북선언 이후에 아무것도 노력을 하진, 북한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그쵸? 그리고 수십 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물론 보여주기 식이겠지만, 뭐, 북한의 뭐, 도발을 강력 대응하겠다. 저는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필요는 하지요. 워낙 대한민국 언론들과 조중동, 그 다음에 미통당이 왜 맨날 바보같이 가만히 있냐니까 이런 메시지는 중요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에 응징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누나는 아이고 무서워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북한은 핵보유국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계속 이럴수록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미국에 있는 군수 마피아와 그에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군피아들이에요. 정말 이 새끼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아갖고, 늘 전쟁의 위구기를 치닫게 해갖고 또 미국이 무기 팔아쳐먹고, 그쵸? 우리가 뭐 도발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 당연하죠. 하지만, 왜 저들이 도발한다고 얘기하고, 물밑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도 어때요? 제재, 그 다음에 협상. 그게 미국 방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좀 우리가 이제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북한과 무슨 협상을 할때 어땠어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따르고 늘 제재 후 협상.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이제는 선 조치 후 협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조치는 북한에게 하고 협상은 미국과 해야 됩니다. 과거 어땠어요? 북한을 먼저 제재하고, 그쵸? 북한이 달라지면 협상을 하겠다. 이제는 안 되죠. 이게 여태까지 안 통하는 거죠. 맨날 유엔 제재를 따르겠다 그러면서, 그건 뭐야? 북한이 붕괴되는 걸 기다렸던 거예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실패한 정책이잖아. 이 실패한 정책, 미국과 박근혜 정부, 북한의 제재 후 협상, 여태까지 다 실패한 정책을 왜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제재를 같이 따르고 왜 그거 이후에 북한이 태도가 바뀌면 협상을 하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할수 있는 선조치 후 미국과의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나 수구 세력들은 늘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미국 편에 서서 미국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남북 대화가 가능하고, 그렇죠? 우리 민족들이 그 무엇도 할수 없는 이 지경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볼때그 친일배의 피가 흘렀던 그 자들이 결국
일정시대 때는 일본의 개노릇을 하던 인간들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미국의 개노릇을 하면서 친일파들이 결국은 친미 사대주의로 변해서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우리 민족끼리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친일의 역사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사를 세탁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변했고 그 친미파가 곧 반공과 애국으로 변신하면서 대한민국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는 세력들을 반공과 빨갱이 프레임으로 가두면서 대한민국은 점점점 민족의 동질성을 상실하고 이질성에 팽배하면서 더욱더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민족 반역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응?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그 북한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제가요 오늘 통합당 의원들 있죠. 통합당 의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통합당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맞나 내가 다시 한번 봤어요.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중단하래. 이걸 반대로 생각합시다. 통합당이 판문점 선언을 중지하고 종전 선언을 중지하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중단하래. 그러면 대북 전단 삐라 막 뿌리고 다시 종전 선언을 거투고 계속 휴전 상태로 뭐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공동 선언을 여러분들 선언은 니콜 뭐예요?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북한이 제일 열받는 거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우리 나름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고 잘 준수하고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왜 니들은 약속은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의 정상들이 한 약속인데 왜 이행하지 않냐는 거야. 그건 가장 북한의 불만인데 전작권 반환 시기도 늦추고 판문점 선언도 하지 말고 종전 선언도 하지 말고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 중단하고 일본이 바라는 거죠 다. 그렇죠?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토착 왜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통합당 의원들 뭐라고 하냐? 핵무장하자 미친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핵무장하자 북한 자산 압류하고 확성기 다시 들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죠. 확성기를 다시 틀고 북한 자산을 압류시키고 핵무장하면 같이 죽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순간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만둘 것 같아요? 북한도 핵이 있으니까 그래 문프 너네도 핵 개발해요. 미국이 그럴 것 같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나라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게 되고 우리나라도 NPT를 탈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자체가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유엔 제재를 받고 경제적으로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미래통합당 의원이라는 새끼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핵무장하자, 북한 자산 압류하자, 확성기 틀자.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국방위에 있고 외통위에 있고 저런 것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저는 아직 6.25 이후에 또다시 전쟁이 안 난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들은 자기네가 한 짓이 미국이 아니면 전쟁이 날 수 없는 상황으로 극한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미국만 바라보고 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반민족 행위니까 전혀 통일을 염두에 주지 않는 그들은 통일이 되면 될수록 자기네들은 논리가 없어지니까 빨갱이 프레임, 반공 프레임 그 무엇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통일을 바라지 않던 세력들은 반드시 북한을 자극해야 되고 그 북한의 자극에 미군의 사대주의, 즉 미군을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주인 역할을 시켰고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우리나라가 자주국가예요? 국가의 국방도 못 지키는 나라가 자주국방입니까? OECD 국가에서 몇 등 한다 대한민국 전작권도 없는 나라예요? 창피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군대의 전쟁 남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말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주민주국가입니까?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쳐도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대한민국 군대의 통솔을 미국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전작권 회수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작권을 회수하자고 할 때 미국에게 전작권을 회수하면 미군 철수한다,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공포정치를 일삼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핵무장을 하자 그러고 진정 자주 독립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자주민주국가에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모든 작전권을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안 그래요? 미국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제쳐놓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거 아닙니다.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도 미국 눈치 봅니다. 일본도 미국 눈치 봅니다. 왜? 워낙 초일류 국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허나 미국의 눈치를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고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 정도는 갖고 있는 자주민주 대한민국 민주 국가가 돼야죠. 안 그래요? 그게 진정한 독립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 어떤 북한이 삐라 문제나 저는 북한 내부에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한 내부에서 정치가 돌아가는 걸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점점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정치화 돼가고 있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북한이 경계한다고 생각해요. 지성호나 태영호는 사실 배 이름이지만 바다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국회에 가 있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자기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북한에 가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여기저기서 북한 탈북자들이 남한에 가서 정치 세력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누가 봐도 굉장히 누구보다도 더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말로 삐라를 핑계로 현재 태영호나 지성호 이런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터질 게 터진 것이다. 4.15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4.15 총선 전에 터졌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세력에게는 큰 낭패였어요. 막 제가 볼 때 만약에 총선 2-3일 남겨놓고 북한이 저기 막 폭파하고 터뜨렸다 그러면 적어도 20-30석은 저는 날라갔을 거예요.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래도 4.15 총선 전까지 그 어떤 도발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단독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통일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것이, 저는 북한도 자기네들이 인내를 했고 4.27 평양선,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화 선언.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체육관에서 그 어마어마한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언을 시킨 거는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신임하고 믿었다는 증거예요. 절대 존엄인 김정은이 그것도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줘갖고 평양 시민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뢰가 있었는데, 거의 1년 6개월 이상 그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에서 볼 때는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움직이지 않고 표리부동하고 복지부동하는 남한의 어떤 정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실망하고, 그렇죠? 많이 후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북한에서 먹히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강경파들이, 매파들이 오히려 더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 인민들은 불만이 커지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여정의 말은 정말로 이거는 그냥 헛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여정 말 끝나자마자 바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이제는 북한이 그 다음에 어떤 군사 행동을 할 것이냐? 제가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상했지만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인가? SLBM인가? 하여튼 잠수함에서 이렇게 떠올라갖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미국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현재 뭐 장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특사 저는 이해찬 총리나 이해찬 의원님 이해찬 대표나 임종석 저는 정말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통일 정신과 대북 특사를 정말로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북한의 인맥도 어떤 연락망이나 이런 것도 정보력도 있고 뭐한 명이 갈 일이 아니라 저는 좀 대단히 북한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특사단을 만들어서 반드시 가고 저는 차라리 임종석 실장은 통일부 장관 북한을 뭐 특사를 갔다 오냐면 다음 통일부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실장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응? 임종석 실장이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누구보다도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쵸? 어떤 특사 문제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가서 빨리 그 다음 북한의 행동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야지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에서는 북한과 연락을 하고 있을 테고 미국과도 연락을 할수 있을 테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엄청난 차이로 한10% 이상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왜 김정은 위원장이 왜 남과 직접적인 담판을 지려고 하냐? 지금 트럼프가 날아가게 생기고 11월까지밖에 사실상 트럼프는 임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과 북이 할수 있는 걸 먼저 하자. 지금 이런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오히려 지금 조중동 그리고 미통당 뭐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인간들이 밖에서 이렇게 떠들지 말고 미통당 너희들은 먼저 국회에 들어와 갖고 외통이나 국방위 그리고 정보위 일단 국회에 들어와 갖고 일할 생각을 해서 밖에서 씨부리지 말고 국회에서 씨부려라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분명히 아까도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 남북 문제의 해법은 선조치, 우리가 과감하게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기존에는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과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통일과 남북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과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먼저 선조치를 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된다. 미국과 협상을 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 민족이 할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나가다 보면, 남북 관계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